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리듬아, 노키즈존이라고 들어봤지? 응, 그럼. 어린이들이 없는 공간이란 말이잖아. 요즘 점점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다더라. 맞아. 에이, 좀 섭섭하다. 노노노노! 노키즈존 말고 스페셜한 예스키즈존이 있으니 섭섭한 마음은 너드렴. 에이멘! 에이멘! 스페셜한 예스키즈존이 어디예요? 이곳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지. 궁금하지? 자, 그럼 성경 속으로 출발해보자고! 예수님, 예수님! 저희 아이를 위해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 왔어요. 아빠, 아빠!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요. 아빠, 아빠! 높이 높이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저기 저기 계세요. 내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다들 물러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애들까지 데려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야. 너희와 이야기하실 시간이 없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서 머물고 계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오게 된 거군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 아이들은 힘이나 능력, 돈과 명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어.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 아이들을 함부로 내쫓는 것이냐? 아이들을 내게 가까이 오게 하거라. 아니, 뭐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게 가까이 오렴. 너희와 같이 교만하지 않고 나를 만나기 원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마음이란다. 예수님, 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멀리서 왔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해줄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잘 왔다.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단다. 복습 문제를 풀며 정리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누가 막았나요? 1번 제사장, 2번 제자들, 3번 바리새인, 4번 부모님. 정답은 2번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1번 목사님, 2번 선생님, 3번 어린아이, 4번 부모님. 정답은 3번 어린아이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